망했다. 어, 택시! 택시! 담을 넘어야 돼. 우리 4시 도착인데 지금 4시 37분을 불렀어. 아, 어떻게 비행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아, 불안한데 약간? Excuse me, can I have a nice place? A few moments later. 다행히 비행기는 놓치지 않았어. 아, 기분이 좋네. 와우. 오케이. I'm so happy. 행복해. 멀리 와서 줄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3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친해졌어요. 미국에서 이제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독일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4명이서 수다를 떨면서 맛집 서로 공유하고 요가 세션 공유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게 여행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듣진 못하지만 와 지금 사람 엄청 많고 Hi, it's me. Oh, I'm okay, so sorry. Yeah. Welcome to Bali, ladies. I'm living in Bali and only 3 days. Huh? One jungle, one Ubud, one Seminyak. I've all got back. Are you happy? No, happy. More living in Bali. I want to. I love Bali. 제가 묵을 숙소인데요.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오리가 있어요. 여기가 구스 호텔이어가지고 이렇게 발리발리스럽죠?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 아 준비를 해야지. 나가 준비를 하고. 제가 진짜 혼자서 잘 놀고 뭐든 다 잘하는데 비치클럽은 아 혼자 가기에는 좀 하드코어다. 되게 외톨이가 된 기분을 해외여행 와서 약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근데 방콕에서 그레스랑 에디랑 있다가 갑자기 혼자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망고스틴의 맥주를 먹고 자야겠어요. 발리에 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다. 히얼 전 잠이 들게요. 바이 안녕. 굿모닝.
어제 여기만 갔지 이쪽을 못 봐가지고. 이거 바다인데 어제 보니까 서핑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 나 발리에서 한 달 살고 싶어. 와, 역시 서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핑을 못할 것 같고 조용히 우붓에서 즐기는 여행. 아보카도 토스트. 와, 양이 너무 많은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꼭 가져가는 아이템들, 시간이 좀 남아서 체크아웃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갑자기 소유의 왓츠 인 마이 메이크업 박스. 선크림인데 끈적하지 않아서 되게 좀, 특히 더운 나라 갈 때 최고. 여행할 때 진짜 많이 갖고 다니는 얘인데 간단하게 음영주기에 좋아서 이 아이를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볼터치까지. 그러면 전 눈 메이크업과 이제 뭔가 그 색조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요. 다음은 이 아이예요. 저는 베이스를 다 하고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이 아이를 좀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립 이렇게 엄청 애정하는 립밤. 저는 립스틱이 많아요. 이 아이는 저희가 올리브영 때 했던 롬앤, 이것도 제가 올리브영 템때 말했던 페리페라. 네, 얘는 포렌코드 진한 색이에요. 생얼에 입술만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아이를 바릅니다. 포렌코즈에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컨실러. 진짜 잘 안 젖고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처럼 들어가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눈썹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결 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결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이 아이. 고정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챙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의 강추템. 샵 원장님이 만드신 건데 살짝만 살짝만 해주면 이렇게 음영이 바로 잡혀가지고 굳이 따로 여러 가지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얘 하나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템에서 말했던 어뮤즈 쿠션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의 메이크업 끝. 이제 서핑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좀 잘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림 처음에 되게 꾸덕한데 바르면 오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챙겨 다니고. 선크림인데 양도 많고 잘 새지도 않아서 아주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오면은 팩을 엄청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냥 여행 가방에 항상 들어있어요. 폼 클렌징이랑 붙어있는 이런 아이들은 비행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아이 챙겨 다니고. 이것도 올영템에서 말했던 애들인데 여러분 유료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탁탁탁탁탁탁탁 찝어주면 돼가지고 엄청 잘 쓰고 있는 진짜 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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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템. 일단 이렇게 제가 꼭 챙겨 다니는 아이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곧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발리 첫 번째 호텔. 하이. Good morning. Yes. How are you? Good. 지금 제가 가는 마사지 샵은 제가 발리 올 때마다 가는 마사지 샵이에요. 오케이, bye bye, 짱구. Yes, bye bye, 짱구. Next time. 이렇게 생겼어요.
때 뭔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물소리를 들으면서 끝나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빠이. 습격당한 내 머리 차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포핸스로는 마사지를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엄청 시원했어요. 엄청 시원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포핸스 원 아워 한 시간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가격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색다른 경험? 두 분이서 손을 맞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압을 그렇게 어떻게 맞추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고 이제 막 진짜 발리에 왔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나면서 무슨 또 처음 가니까 설렙니다. 옷에서 사진 찍어주는 또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어비앤비에 호텔에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리 거기 스윙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호텔이랑 스윙 가서 사진을 찍고 저녁에 맛있는 걸 먹고 하고 쉴 것 같아요. 와우, 와 진짜 숲속이에요. 와, 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와우. 여기가 제 방인가 봐요. 예스. 와우. 와우. 포토그래퍼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진 찍으려고 여기다 준비해 놓고 야, 왜? Good, yeah. Okay, ready. One, two, nice. 퍼스트 템. 예스. 이거지. I'm so happy. 진짜 혼자 하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Thank you. 정말 가깝네요. 탈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가봅시다. 너무 덥다. 근데 또 이렇게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또 이렇게 찍어야죠. 마지막 오케이 굿 오케이 with the view 오케이 더워 더워 오 오늘 사진은 끝났어요. 제 할 일은 다 끝났고 저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너무 덥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기 왔어요. 근데 냄새가 와우. 와, 이렇게 숯불로 구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 혼자 잘 놀죠. I want this. You? 와,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와, 진짜 커. 반찬 같이 생긴 거 시켰고 이거는 치킨 거 숲 사태 라이스 그리고 아직 나시고랭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is good quality. Yeah, good. 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 약간 매콤해요.
yes, yes. Everything is so good. 손을 안 쓰려고 했는데. 뭐 네 개 사면 여기는 싸게 주는 거 없나? 1000? 아. Thank you.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가겠어. 집 도착. 우붓은 생각보다 빨리빨리 다녀야 될 것 같긴 해요. 밤 되니까 택시인데도 무서워. 다들 이 시간에 맞춰서 발리 스윙을 하네요. 지금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인사했어요. 이 뷰를 먹으면서, 이 뷰를 보면서 먹으면 어떤 음식이들 뭔들. 서핑하러 가겠습니다. 서핑하는 데서 만나요. 안녕. 쿠타 이제 왔고요. 쿠타. 제가 마지막으로 묵을 호텔은 완전 서핑샵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강아지도 너무 덥나 봐. 그래 너도 덥지?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왔었던 곳인데 또 오게 됐어요. 서핑샵 사장님과 그리고 같이 서핑했던 분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줬어요. 현지 스타일로. 와, 선셋. 오, 뒤에 되게 엄청 예쁘게 나온다. 카메라.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든 게 고충, 나의 고충. 해외 오면은 일단 업로드도 해야 되니까 노트북도 가방에 넣어야 되고 배터리가 엄청 많으니까 가방 두 개를 계속 이어야 되니까 이번에 관리 들어올 때 4시간 이미그레이션 지나가는 진짜 막 괜찮아요, 기록이 돼.
맥주 하나요. 이게 뭐죠? 빙땅 사뚜. 빙땅 사뚜? 사뚜라기. 라기가 하나 더. 하나 사뚜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양념치킨. 와, 배터리 이제 곧 나오시다. 빨리 사진을. 자, 오징어. 와, 너무 까만데? 이거는 양념치킨. 지금 너무 어두운데 진짜 맛있게 생겼고, 이건 팟타이 친구. 이건 새우튀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와, 이 나무랑 이게 너무 예쁜데? 그림 같아. 지금 새벽 5시 52분 마지막 날이에요. 서핑하러 갑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졸려요. 아니 진짜 해가 안 떠는데 지금 서핑할 수 있다고? 일단 카페인 수혈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해가 안 떴는데 파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면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천천히 해도 돼요.